서울 보문사가 역대 조사 스님들을 기리는 다례제를 시작으로 창건 1237년 대산대제에 막을 올렸습니다. 보문사는 오는 11일까지 차축제와 경판 이윤이식 정대불사, 음악회 등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전통문화 축제를 펼칠 예정입니다. 마음의 평화, 세계 평화를 기치로 펼쳐진 2024 국제 선영상 대회의 훈풍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선영상 대중화의 잠재력을 전 세계에 알린 자리에 적극 동참했던 두 개종 전북 교부본사들은 선영상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대 한국 불교의 중흥조 경어대 선사와 제자 만봉 스님 등의 치열했던 구도 정신을 기리는 추모다례제가 경어 스님 출가 사찰인 의왕 참계사에서 봉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통다례 문화축제가 열려 시민들은 가을 산사의 정취와 어우러진 다채로운 음악의 향연을 즐겼습니다. 초기 불교 연구가 이중표 전남대 명예교수가 책한 권에 부처님의 삶과 사상을 모두 담은 한글 불교 성전, 불경을 출간했습니다. 조계종 연예인전법단이 불자들의 노래 실력을 겨루는 전국 사찰 노래자랑을 이달부터 개최합니다. 연예인전법단은 사찰 신도들 간의 화합을 다지고 젊은 불자 발굴을 위해 사찰 노래자랑을 전국 단위 행사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서울 보문사가 역대 조사 스님들을 기리는 다례제를 시작으로 창건 1230주년 계산대제에 막을 올렸습니다. 보문사는 오는 11일까지 차축제와 경판 이윤이식 정대불사, 음악회 등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전통문화 축제를 펼칠 예정입니다. 권금주 기자입니다. 신라의 고승 연회국사가 견성사라는 이름으로 산문을 연지 1230년. 오늘날 한강 이남의 대표 기도 도량이자 전통 불교 문화의 구심점이 된 서울 봉은사입니다. 조선 중기 불교를 다시 일으키는 데 앞장선 보우대사와 1925년 대홍수로 목숨을 잃을 뻔한 주민들을 구제한 나청호 대선사 등 기나긴 역사 속에서 봉은사를 중심으로 수행과 중생구제 정신을 몸소 실천한 역대조사 9명을 기리며 차와 꽃이 불단에 올려졌습니다. 열매가 있고 곡식을 거두는 계절, 한국 불교를 빛낸 선사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전통의식 다례제와 함께 봉은사 창건 1230주년을 기념하는 계산대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다례제는 조사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청정한 철을 올리고 연회국사께서 창건하신 이래 역대 조사님들께서는 불법의 빛을 높이들고 수행과 포교의 중심 도량으로 봉은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봉은사 앞마당은 부처님과 그 가르침을 따른 스님들의 수행과 자비정신에 공경을 표하고 감사를 올리는 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1980년대 봉은사 주지를 맡아 옛 사찰터를 되찾고 탑을 세우는 등 굵직한 불사를 이뤄냈던 미룬 스님은 불교의 다섯 가지 실천윤리, 5계를 지키고 스스로 평안과 행복을 일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임과법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기도 한번 하면 덕이 되고 남을 욕하고 흉보면 업이 돼요. 5계를 지키면서 기도를 해라. 그래야 이루어지지. 부처님도 복 달라고 그러지 마라. 부처님 무슨 복을 주냐. 내 복을 키우면 돼. 내 복은 5계를 지키면 키워지는 거예요. 이 밖에 봉은사 경내에서는 전통 사찰의 풍광과 사찰 숲의 어제 오늘을 렌즈로 담아낸 사진전, 조선 왕실의 봉은사 행차를 재현한 퍼레이드 등이 진행됐습니다. 또 봉은사의 성보문화유산인 화엄경판 임경본을 머리에 이고 법궤도를 도는 정대불사가 오는 5일 거행되고 사찰음식 시식과 떡매치기 체험 등도 펼쳐집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산사음악회는 오는 9일 국가무형유산 승격이 추진되고 있는 전통 불교 의뢰인 생전예수제 49일 기도회향식은 축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서울 도심 속 큰 빌딩 숲 한가운데 자리한 천년고찰 봉은사의 다채로운 전통문화 축제는 오는 11일까지 이어집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마음의 평화, 세계 평화를 기치로 펼쳐진 2024 국제 선영상 대회의 훈풍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선명상 대중화의 잠재력을 전 세계에 알린 소중한 자리에 적극 동참했던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들은 선명상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불교 기본수행법 관화성과 명상을 접목한 선명상을 대중에 깊이 각인시킨 2024 국제선명상대회, 선명상의 대중화와 세계화 잠재력을 확인한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는 그 길은 선명상입니다. 한국불교 정통의 수행인 간화선을 바탕으로 선명상을 열어가겠습니다. 현대인의 마음 평안을 위해 간화선을 기반에 두면서도 누구든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선명상을 주창하고 나선 종원장 스님의 원력 속에 선명상 대중화의 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펼쳐진 불교도 대법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국 교구본사에서 당시의 감동이 낳은 훈풍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 광화문 집회들이 다 소란스럽고 뭔가 그 주장 위주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이번에 저희 그 조계종 행사는 조용한 가운데에도 뭔가 그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러한 집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의 스님들과 불자들이 함께 모여서 명상대회를 했는데요. 제가 그 참석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너무 좋았습니다. 실생활에 적용하고 불자로서 더욱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국제선명상대회 이후 충청지역 교구본사인 법주사와 마곡사, 수덕사와 주요 말사에서도 선명상을 주제로 한 다양한 대중화 축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세종선원에서는 매주 토요일 저녁 2시간씩 참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종달에서 진행하고 있는 선명상 축제에 부합한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불자님들과 더 가까이 수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5초 우선 멈춤과 5분 무시로 명상. 이제 선명상은 AI 디지털 시대에 거부할 수 없는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번진 선명상의 훈풍은 조계종 진우 스님의 이달 미국 방문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초기 불교 연구가 이중표 전남대 명예교수가 기독교 성경과 이슬람교 코란처럼 책 한 권에 부처님의 삶과 사상을 모두 담은 한글 불교 성전, 불경을 출간했습니다. 이중표 교수는 지난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간 불경의 완성을 전하며 불교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근본이 되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교학을 연구한 내 목적은 불경을 편찬하는 데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상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가 행해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불교의 중심이 불상에서 불경으로 옮아가지 않겠는가. 1448페이지에 이르는 불경은 율장과 사부 니까야, 수다니빠따, 담마빠다 등 부다의 실제 가르침이 생생하게 담긴 근본 불교 텍스트에서 선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대 한국 불교의 중흥조 경어대선사와 제자 만공스님 등의 치열했던 구도정신을 기리는 추모다례제가 경어스님 출가 사찰인 의왕 청계사에서 봉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통자례 문화축제가 열려 시민들은 가을산사의 정취와 어우러진 다채로운 음악의 향연을 즐겼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 의왕 청계사에 혼돈으로 가득 찬 세상을 일깨우는 동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향과 꽃, 과일 등 여섯 가지 공약물이 불단에 올려지고 불교의 핵심인 불법승 삼보를 믿고 의지하겠다는 삼귀의례가 봉행됩니다. 부처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합장하는 불자들의 표정에는 진지함이 한가득 묻어납니다. 의왕시 청계산 자락에 자리한 청계사가 근현대 한국 선불교의 중흥을 이끌었던 5대 선사를 추모하는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청계사는 한국 선불교의 맥을 이은 경어스님이 9살 때 찾은 출가사찰로 경어스님의 법맥은
제자 만공스님과 만공스님의 첫 번째 법제자 보월스님, 그리고 금호스님과 월산스님으로 이어졌습니다. 성고의 비밀 끊임없이 명멸하고 미망의 갈림길에 서성이는 가슴 가슴을 저미게 하는 아 선사들의 조난을 뵙지 못한다 말할까. 추모시 낭독과 합창단의 추모가에 이어 청계사 주지 성행스님이 5대 선사의 깨달음의 노래 오도송을 낭송하며 선사들의 치열했던 구도정신을 기렸습니다. 문득 삼천세계가 나의 집인 줄 깨달았다. 6월에 연암산 아랫길에 들 사람이 일없이 태평가를 부르는구나. 참석자들은 다리제를 통해 선사들의 소욕 다시, 욕심은 적게 내고 많이 베풀라는 동체 대비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참석 4부 대중들은 이어 5대 선사 부도탑으로 자리를 옮겨 헌화와 차공양, 탑돌이를 함께하며 선사들의 구도정신을 기렸습니다. 경어스님의 출가 사찰인 청계사는 경어스님과 그 법맥을 이은 만공, 보월, 금호, 월산스님 등 다섯 분의 선사를 추모하는 행사를 매년 거행하고 있습니다. 선도 어느 순간 내가 공부하다 보면 나에게 아르마리가 뚝 떨어져요. 그게 선이고 명상이고 가르침이다. 그래서 오늘 다섯 분의 선지식의 가르침을 잘 새겨 들으면서 5대 선사 추모 달에 이어 청계사 극락보전합 특설무대에서는 전통 달의문화축제가 펼쳐졌습니다. 판소리 심청가와 아쟁산조, 경기민요, 가야금과 해금연주가 어우러진 대풍류, 미량아리랑과 진도아리랑 등을 편곡한 아리랑 연곡이 선보여 시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의왕청계사는 앞으로도 한국불교의 수행 전통을 잇는 사찰로서 전통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모범 사찰로도 거듭날 계획입니다. BBS 뉴스 정경민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하루 5분 명상의 필요성을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게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지난 2일 총무원을 찾은 정 후보에게 현재 기독교 국가에서도 명상을 제도화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과도한 생각과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 후보는 오늘부터라도 5분 명상을 하겠다며 5분 명상을 교육정책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호국정신을 기리고 시민들과 불자들에게 올바른 호국관을 심어주기 위한 삼영대사 추모대제가 올해도 부산에서 이어졌습니다. 부산시 불교연합회와 부산시 불교연합신도회는 지난달 28일 부산 어린이대공원 삼영호국광장에서 4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영대사 열반 414주기 추모대제를 봉행했습니다. 그 많은 침략에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사님과 같이 어려울 때 대승보살도 수행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사회 참여를 통해 호국불교의 정신을 실천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부산 여성불자회는 삼영대사 일대기를 담은 역사소설 칼을 품고 슬퍼하다를 출간하고 이를 바탕으로 드라마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연예인전법단이 불자들의 노래 실력을 겨루는 전국 사찰노래자랑을 이달부터 개최합니다. 연예인전법단은 사찰 신도들 간의 화합을 다지고 젊은 불자 발굴을 위해 사찰 노래자랑을 전국 단위 행사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신두식 기자입니다. 삼각산 자락의 천년 고찰이자 꽃과 계곡으로 유명한 서울 수유동 화계사에서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 경연이 펼쳐집니다. 조계종의 연예인 포교를 이끄는 연예인전법단은 오는 19일 화계사를 시작으로 전국 조계종 사찰을 찾아 신도들과 함께하는 전국 사찰 노래자랑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첫 경연장은 서울 화계사로 오는 13일 예심을 거쳐 오는 19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특설무대에서 제1회
전국 사찰 신도 노래자랑 본선이 펼쳐집니다. 사찰 운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신도 간 화합과 청소년 불자 양성을 위한 활동에 종단과 연예인 전법단 회원들이 함께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연예인 전법단 전국 사찰 노래자랑은 사찰 신도들 간의 화합은 물론 관할 지역의 청소년 불자 인재 양성과 참신한 젊은 세제 불자를 발굴하여 조계종 연예인 전법단 소속으로 불교 행사는 물론 국내외 연예계 활동에 적극 지원하고자 이와 같이 기억하였습니다. 연예인 전법단 소속 연예인들은 심사위원 등의 역할뿐 아니라 직접 공연을 펼치며 불자들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전법단의 예능인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김국가 씨라든가 지민영 씨라든가 내노라는 연예인들이 많은데 예능 보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잖아요. 없었잖아요. 이번 기회를 위해서 좀 대중과 좀 친해지고 이 행사를 함으로 해서 불교도 가까이 하고 우리 이제 신도들하고도 좀 친해지면서 대중 보기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사는 종단과 연예인 불자들이 힘을 모아 젊은 층 포교를 위한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출연도 하고 뭐 심사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 제가 이거 이 여기에 뜻을 품은 지가 벌써 한 7, 8년 됐는데 이번에 그 연예인 전법단이 얼마 전에 그 출범을 하면서 이번에 그 우봉 단전스님께서 함께 맡아주셔가지고 조계종에서 지원을 해주고 조계종 연예인 전법단은 화계사를 시작으로 전국 사찰로 무대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찰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우리 연예인 불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큰 마음을 내서 재능 기부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시행하고 몇 번 더 시행하면 아마 사찰들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예인 전법단의 전국 사찰 노래자랑은 문화예술로 대중들이 어우러지는 포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신도식입니다. 구미 마하부다사 주지 진호 스님이 베트남의 화장실 없는 학교에 화장실을 지어주겠다는 발언으로 미주 대륙을 횡단하는 탁발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달리는 수행자, 탁발 마라토너 진호 스님의 수행과 자비 원력 실천을 김봉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베트남의 화장실 없는 학교에 화장실 108개를 지어주겠다고 발언한 진호 스님은 올해로 12년째 그 원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26개. 홍보와 모금을 위해 4년 전인 2020년 미주대륙 횡단 탁발 마라톤을 시작했다가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하고 올해 다시 도전해 성공한 겁니다. 1차 때 LA에서 오클라호마까지 1941킬로 39일간, 이번에 뉴욕 유엔 본부까지 3,300킬로 64일간, 총 5,241킬로 103일간의 여정은 수행이자 전법의 길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사실 미국과 베트남의 전쟁이었거든요. 거기에 한국 군인이 참전한 거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미래 두 나라와 발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미안함을 표현해야 되겠다 싶어서 108개 해우소를 제가 2012년부터 시작했고 함께 뛰어주고 공양을 마련해주고 운전을 해준 분까지 모두 4명이 함께한 덕분입니다. 당일 구간이 끝나면 근처 숙소로 차량 이동을 해 잠을 자고 전날 도착했던 곳에서 다시 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예, 틱덩 단스님이 차량 운전을 도와줬고 4년 전에는 저 밥해주는 황경환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35살, 이번에도 35살 우동현이라고 우리 불자의 가족, 자녀를 또 시간과 돈을 내서 도와준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같이 뛰어주는 분이 있었고 4년 전에는 황철수님, 이번에는 원지상님이라고 77대신 분이 같이 뛰었어. 9개 학교에 화장실을 건립할 수 있는 7천여만 원의 기금이 모이는 등 많은 이들의 공감과 동참에 희망을 느꼈다는 진호 스님. 네, 제가 이제 이걸 안 하면 네. 마음이 거죠.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마음을 모아주는 분들이 계시다.
달리는 수행자 진호 스님의 자비 원력과 실천이 지구촌에 희망의 빛을 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이상으로 10월 4일 금요일 D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